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알을 선언한 원문입니다. 이걸 안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바알을 선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WCC는 개종전도 금지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종교 다운지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 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WCC는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희 전도사입니다. 앞뒤 정황과 주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소리만이 아닌 얼굴을 뵙고 전해드리는 게 더 유익과 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급히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수정 없이 오늘 동영상으로 나갈 텐데 이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박용호를 중구하라. 박용호를 중구하라. 그는 내 참 종이다. 그의 사역을 오해 말라. 그가 말하는 건 진정 생명 바쳐 일하는 건 정치가 아니다. 정치 뒤에 역사하는 배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오직 한국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 얘기가 아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 주의 종도라. 왜 그걸 모르면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소리만 하며 회개를 간과하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형교회 주의 종도라. 정부와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덕이 된다며 예배 인원수를 제한하며 유독 교회만을 공격하는 정부와 왜 대항하지 아니하는가. 그대들이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대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 헌금이 모아지지 않음인가. 교회 문이 닫히는 게 교회를 크고 화려하게 지어 이자가 쌓여 유지하기가 어려워 교회를 살려달라는가. 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의미가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주의 종들아. 회개하라 양들에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주께서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 하는가. 대체 그대들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건 줄 아는가.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진정 무엇인 줄 아는가. 다 팽개치고 교회 사역만을 올인하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가르치라.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치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지 아니한 걸 회개하라.
성도들을 편애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회 밖에서 주께 배운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못하며 사랑치 못하게 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나 천국 못 간다부터 전해라. 듣기 싫어 교회를 거부할 것 같아. 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가? 성도들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며 그 말을 거부할 거라는 걸 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한다.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의의 완성이 아닌가. 사랑하니까 다 천국 데려가야 하는 길을 바르게 인도하라. 주여 주여 입술로만 나불거리지 말라. 시간이 없다. 회개하라. 내가 너희에게 빌어도 너희가 내게 빌어도 부족할진데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빈다. 너희 시간은 내게 진노를 보류하는 유일한 재료이고 기회이다. 너희는 시간이 없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여 아버지, 내가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건강을 취하면 그때 병원 갈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만사 제끼고 병원에 갈 시간이 넉넉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달라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시간으로 기도하게 하리라. 회개하게 하리라. 건강할 때 회개하라. 사랑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라. 너희의 썩어질 곳간에 그리고 은행에 재물을 적금하지 말라. 물론 아끼고 아껴서 근검절약하여 물질을 잘 다스려라. 그러나 천국 은행에 쌓으라. 예물을 하늘에 쌓으라. 고아와 과부와 거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주를 위해 물질을 의심하지 말고 드려라. 교회가 그걸 잘못 사용할까 의심하여 인색하지 마라. 이미 주께서 그 예물을 다 받으셨고 드린 자의 각자 천국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세상 이자와 비교할 수 없으리 30배, 60개, 100배의 금리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있을 때 회개하라.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시간이 없고 바쁜 건 너희가 아니고 바로 나다. 양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땐 그의 피값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취하리니. 주께서 오늘 저에게 잠 한 시간도 안 잤는데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주님 나 잠 좀 잘게요. 계속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박용호를 중보하라. 가지고 말씀해. 여기서 그냥 감독으로 계속 글을 적게 하셔버려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입니다.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는 박용호 목사님 이 시대 참으로 귀한 교회이죠. 방금 우리 안희한 목사님께서요. 방송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희한 목사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광주에서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교회이고 두 번째로는 통합교단에서 NCCK, WCC와 싸우고 있는 교회이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행하고 있으니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교회이고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세 가지 합쳐서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좋은 것은 본질 회복 운동이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로, 삼위일체의 본질로, 또 교회의 본질로, 우상을 버리고 회개의 본질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시는 이 박용호 목사님은 이 시대 참된 선지자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구한다면 다섯 번째로요. 박용호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 저는 박용호 목사님을 이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여섯 번째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여섯 가지, 여섯 번째 추가하라. 광주 안디옥 교회 이 박용호 목사님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세상과 어쩌면 그렇게 타협을
할 줄 모르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뭐 보기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마치 노아 같은 분이시죠. 노아가 모든 사람들 비유해서도 산에서 120년 동안 배를 짓지 않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적어도 우리 박영호 목사님은 이 시대에 풍류를 따르지 않고 용감하게 거슬려서 올라가시는 믿음의 용장이요. 믿음의 본질을 향하는 매우 고지식한 그리고도 진실한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광주 안디옥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가 벌써 작년부터 정부의 눈에 가시예요. 왜? 대면 예배 하라고 그럴 때 광주 교회에서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지킨 교회가 광주 안디옥 교회예요. 박영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박영우 목사님 조사하면 놀랍니다. 놀라. 통합 측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6, 7년 전에 WCG, 지금 평신도들 다 알잖아요. WCG, 그거 종교 다 연합이라는 거 알잖아요. 부산에서 총회 했을 때 통합 측 목사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박영우 목사님이에요. 그럼 귀가 있으면 보고, 눈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통합 측 목사 중에서 제일 깨어있는 목사님이 박영우 목사님이에요. 종교 통합 반대하다가 교단에서 1년 정직을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바른 목사예요? 박영우 목사님이 바른 거, 통합이 마귀 새끼들이지. 누가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야? 손현보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고, 저게 누구야? 통합 측에는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주성정 목사가 후손 같지만 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가슴을 찍고 통곡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박영우 목사님 영적 거인이에요. 통합지에서 제일 용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 쓰시는 분이에요. 금방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죠. 온전창조교회 고병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영상 올리셨네요. 지금 많이 힘든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 인터뷰 영상을 올리셨네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박영우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박영우 목사님 영상 보면서 내가 눈물이 다... 박영우 목사님도 일주일에 20번 설교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년을 철회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박영우 목사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게 미친 거죠. 정상적이 아니다는 얘기를 한국교회가. 박영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했다고. 박영우 목사님 제가 뭔지 아십니까? 박영우 목사님,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 채예요. 그저밖에 없어요. 난 알지. 1년 전부터 광주 안디옥교회 그 구국기도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요. WCC가 악마라는 거를 하나님 영안을 보여줬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안을 보여줘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우 목사님은요, 진실한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영우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구국기도 할 때 1,000명, 2,000명 모이고 3일 금식하셨잖아요. 박영우 목사님의 죄는 뭐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죄잖아요. 목사님은 천국의 상급이 커요. 나는 환상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봄을 알지. 천국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가장 큰 사람, 지금 현 시대, 지금 세상에 박영우 목사님 존재를 모른다 할지라도 벌써 하늘에서는 큰 이름이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니다. 누가 참 목자고 누가 참 그건 사건인지. 그리고 박영우 목사님 울지 마십시오. 그 뒤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수많은 후배가 있습니다. 셋째 날, 오늘이죠. 9시 27분 설교 말씀 중에 평화통일이 아니라 복음통일,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은 갈등의 주체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덩실거리면서 웃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0시 35분 기도
기도였는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시 40분 기도하는 이 교회 본당 가득 주님의 불이 또다시 재물을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산 재물이죠. 10시 3분 기도를 또 시작하였는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또 삶에서도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비슷한 기도를 진행하실 때 성령의 불이 바람이 되어서 불바람이 광주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10시 6분 어둠의 장막이 25% 정도 남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없던 사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제가 마지막 봤을 땐 40%였는데 그때 보여주신 것은 25%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의 용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1시 7분 어둠의 장막이 20% 남았습니다. 무등산의 용과 예수님께서 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11시 9분 예수님께서 용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11시 10분 용의 머리가 떨어지고 나서 장막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과 동시에 기도가 딱 멈추더라고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장막이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기도가 멈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 이 환상이 어쩜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나. 그리고 11시 10분부터 17분까지 이제 기도의 선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내용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지 강도를 도우면 안 된다. 강도가 무슨 권세로 압제하는가. 적그리스도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우리에겐 대적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여전히 북한 당국은 강도 짓을 한다. 우리 강도 만난 자의 해방을 위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11시 18분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장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광주 땅 전체에서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 땅에서 거대한 전차가 일어나서 북한 평양 땅을 위해서 미사일 폭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장벽이 방어를 하는데 9시 19분 지속적인 방어와 지속적인 폭격이 이어집니다. 9시 20분 기도의 힘이 미사일로 제조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공간이 수없이 많은 미사일들이 제조되어지는 공장처럼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의 기도가 미사일로 변환되는 족족 쏘아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11시 21분 장막이 뚫리고 평양 땅에 미사일들이 닿기 시작합니다. 간부들의 집을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11시 22분부터 23분까지 또 기도 인도를 하시는 메시지는 에스더 기도회에서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고 있고 광주 땅에서도 기도회가 생기게 해달라는 메시지, 그리고 통일의 때까지 그 기도회가 이어지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죽을 것이니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1시 33분부터 36분까지 광주로부터 각지로 불꽃들이 번져나가 그곳에서 불꽃을 피우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은 현재 일어나는 그 불꽃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불꽃들이 무엇이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이 기도의 불꽃들이 각지로 가서 타오르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들이 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임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본 환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